볼트건 혹은 볼트라 불리는 이 무기는 워해머 4만 인류제국의 대표적인 무기로 자가 추진식 로켓과 같은 볼트 탄환을 발사하는 무기입니다. 오늘은 볼터, 특히 스페이스 마린 볼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볼트건 혹은 볼터는 사실상 스페이스 마린을 대표하는 무기이지만 사실 인류제국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페리얼 가드가 사용하는 볼터들 중 하나인 로켓 스피어헤드 볼트건부터 하이브 행성의 총독 사병들인 엠포서들의 엠포서 볼트건, 심지어는 네크로문다 행성의 갱단 애셔가 쓰는 니들러 볼터, 갱단 골리아스의 골리아스 볼터 등 사제 민간인들도 사용하죠. 이러한 필멸자용 볼터들 중 가장 우수한 것은 제국교의 군대들, 전투자매들이 사용하는 가신디아즈 패턴 볼터입니다. 이 가신디아즈 볼터는 전투자매들의 기본 제식 화기로 파워아머로 강화된 전투자매들의 손에서 최상의 화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볼터들은 어디까지나 필멸자용 볼터들로 스페이스 마린들이 사용하는 볼터와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아스타르테스의 가신 패턴 볼터는 다른 볼터들과는 원리만 같고 화력과 무게에서 격이 다른 말 그대로 초인 전용의 볼터입니다. 평범한 병사가 마린의 볼터를 쓰기 위해선 최소한 지지대가 필요하며 손잡이조차 너무 커서 그들은 잡기조차 힘듭니다. 만약 미숙한 인간이 스페이스 마린 볼터를 사용한다면 이어지는 반동은 그들의 두 팔을 몸통에서 찢어버릴 정도이죠. 스페이스 마린 볼터는 오직 스페이스 마린들만의 고유한 무기이며 화력과 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최강의 볼터입니다. 아스타르테스 볼터는 고대 STC 기반의 각종 첨단 기술들이 담겨 있습니다. 파워아머와 연결되어 각종 정보를 출력하는 오토 센서들은 물론이고 유전자 코드를 읽는 손바닥 지문 인식 등의 보안 장치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담으로 필멸자가 마린의 총을 건드는 건 즉결 처형 대상이죠. 아스타르테스 볼트건은 수백 미터에서도 정밀한 단발 사격이 가능하며 근거리에선 자동 혹은 세발 반자동 사격으로 빠른 제압이 가능합니다. 특유의 육중하고 강력한 폭발 덕에 볼트건은 스페이스 마린의 상징이며 특히 택티컬 마린과 인터세서 마린 분대들의 주무기이지요. 볼터의 핵심인 볼트탄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소형 로켓입니다. 이 볼트탄 덕분에 볼터는 무시무시한 명성을 가질 수 있었죠. 볼트탄은 목표를 뚫고 폭발하며 경찰항까지 파괴할 수 있으며 강력한 폭음과 파괴력으로 적 보병들에게 충격을 가하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관통하여 내부에서 터진다는 특징이 있어 같은 지점을 거듭 타격할 경우 두꺼운 껍질을 지닌 타이라니드 괴수나 적 중장갑 기계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죠. 오토건을 비롯한 재래식 고체 탄환들은 총알 안에 추진 장약이 있고 방아쇠를 당기면 장약이 터지면서 탄두가 발사됩니다. 그러나 볼트탄은 장약 대신 혼합성 고체 연료가 내장된 로켓이며 총기 파손을 방지하고자 재래식 화기와는 다른 2단계 발사 과정을 거치죠. 스페이스 마린 볼트탄을 포함한 대부분의 볼트탄은 이중 추진체가 내장됩니다. 먼저 소량의 재래식 화약 장약이 탄환 뒷부분에 내장됩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이 소량의 장약이 점화되며 볼트탄이 발사되고 총구를 벗어나는 시점부터 내부 혼합성 로켓 추진체가 점화되죠. 소량의 장약이 들어있던 탄환 후방 부분은 탄피처럼 배출되며 총구를 벗어날 로켓 부분은 재래식 탄환을 뛰어넘는 속도로 날아갑니다. 표준형 볼트탄은 작용 반작용 원리가 적용된 기폭제를 사용하여
목표물을 관통한 후 내부에서 폭발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히 적 보병 및 괴수들에게 막대한 내부 파괴를 가하여 어떤 적이든 상관없이 막대한 피해와 함께 생존 가능성을 최소화하죠. 현 4만년대에 이르러 스페이스 마린 표준형 볼트탄은 70무 구경입니다. 그러나 헤비 볼터 등 거대한 볼터류 무기는 더 큰 구경을 사용하죠. 특히 타이탄과 스톰로드 초중전차에 사용되는 불칸 메가 볼터의 경우 사람 머리통만한 크기의 구경을 볼트탄을 사용합니다. 탄환 특성상 볼트탄은 내부 폭발물을 다양하게 주입할 수 있는데 주로 스페이스 마린들이 다양한 종류의 특수 볼트탄들을 사용합니다. 크라켄 관통탄은 장갑 관통성 탄으로 탄환액이 인류제국에서 가장 단단한 금속 중 하나인 아다만티움이며 중장갑에 효과적입니다. 벤전스 볼트탄은 다소 불안정한 유동액 기술로 장갑을 녹이고 관통하며 중장갑 적들 특히 적 스페이스 마린에게 효과적인 탄환입니다. 헬파이어 볼트탄의 경우 대타이라니드 전투를 위해 개발되었는데 내부 폭발체가 수천 미세 바늘들과 유기체의 효과적인 산성 물질입니다. 유기체 적 내부의 미세 바늘들 및 산성으로 막대한 파괴를 일으키며 목표물 장갑을 뚫지 못하고 외부 폭발하더라도 산성 피해를 입히죠. 드래곤파이어 볼트탄은 스페이스 마린 베테랑들이 사용하는 내부가 빈 특이한 볼트탄으로 타격 시 초고의 가스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볼트탄들이 존재하며 일부는 매우 희귀합니다. 블랙 템플러 챕터의 마녀사냥형 위치 볼트 등 특정 챕터만 사용하는 볼트탄도 있죠. 끝으로 탄창의 경우 표준 곡선형 기준 20에서 30발의 볼트탄을 담지만 직선형 탄창, 드럼 탄창이나 듀플러스 X 형태의 탄창도 존재합니다. 직선형의 경우 탄용적이 적지만 장전이 빠르며 드럼형 탄창의 경우 40발에서 최대 100발도 있지만 탄걸림 위험이 있죠. 벨트형 탄띠의 경우 충성파 마린들은 무기 걸림 문제로 잘 쓰지 않지만 카오스 마린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기에 오히려 자주 사용하죠. 앞서 설명했듯 볼터는 사제 민간인이 쓰기에는 거친 무기로 대부분의 볼터는 전투자매와 스페이스 마린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특히 스페이스 마린들이 다양한 종류의 볼터를 사용하는데 볼터류 무기는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 그중 일부만 소개하겠습니다. 헤비 볼터의 경우 볼터건을 거대화한 중화기형 볼터입니다. 표준보다 큰 구경의 탄을 무자비한 속도로 쏟아부을 수 있죠. 가드맨의 경우 거치대가 필수이지만 초인의 신체와 파워아머 덕분에 스페이스 마린은 여유롭게 헤비 볼터의 화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톤 볼터는 이중 연결 원리 볼트건으로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탄막을 말 그대로 폭풍처럼 토해내는 볼터건입니다. 주로 스페이스 마린 베테랑들인 터미네이터 마린들이 사용하며 터미네이터 군대의 기본 무기이기도 하죠. 프라이머리스 마린들은 추가 수술을 받아 탄생한 새로운 마린들로 볼트건 또한 기존 마린 볼트건에서 개량된 무기들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프라이머리스 볼터인 볼트 라이플은 총열 길이가 증가되어 기존 마린 볼트건보다 관통력이 우수하며 개조가 용이하죠. 프라이머리스 마린들은 볼트 라이플 말고도 다양한 신형 볼터들을 사용하는데 볼트 카빈, 그라비스 볼트 라이플, 익스큐셔너 헤비 볼터 등이 있죠. 끝으로 만년 전 헤러시 시대에도 볼터는 스페이스 마린의 주력 무기였습니다. 그중 가장 숭배받는 볼터는 79경의 포보스 패턴 볼터이지만 위대한 성전 초기 주로 사용되었던 움브라 패턴, 성전 말기 포지월드 티그루스에서 생산된 티그루스 패턴 등도 있죠. 포보스, 티그루스, 움브라 등의 헤러시 시절의 볼트건들만의 특징이 있다면 착검용 무기로 체인블레이드를 자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체인블레이드는 소형화된 체인소드로 총기 부착검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기술의 퇴보로 전반적인 관리 및 생산이 어려워진 오늘날에는 보기 힘들죠.
Ready your weapons!